뭔지 모르는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문이 들어왔, 그 상문 부정으로 인해서 집안이 환란이 많다 소리가 나요. 지금 엄마도 시내 가물인데 언니도 시내 가물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언니 무슨 일 하세요? 가정주부? 대주가 무슨 일 하세요?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응. 정년 퇴직해가지고. 응. 그치. 남편 때문에 했지. 어쨌든 언니네 이 집안을, 그러니까 엄마 친정 엄마 쪽으로 집을 봤을 때 집안이 그렇게 상문으로 자꾸 몸이 치이는 격이세요. 가서 남의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상갓집 가시면 안 되고 특히 엄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심하셔요. 바람이 무지하게 타시고 엄마가 이유 없이 그냥 아프시고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화병이 나시고 이유 없이 그냥 골골골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답답해. 근데 내가 봐서는 지금 상문부정으로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상문에 있는데 또 상문이 뒤집어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집안이. 이 상문부정을 좀 풀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그러면 상문 바람이 또 들어온다 소리 나와요. 누가 돌아가신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러면 돌아가시는 게 젊은 층인지 아니면 나이 드신 층인지. 뭐, 순서로 가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문이 치고 들어오시는 건 맞아요. 친정 쪽으로. 예, 친정이 될지, 언니네 집안이 이제 뭐 시집부리가 될지, 뭐 될지는 모르, 간해진주가 될지는 모르나, 상문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격이에요. 이 집안이. 이 집안에 혹시, 예, 본인 집에 시집부리든, 예, 시집부리든, 친정부리든, 자살하신 분 계세요? 젊은 사람이 주지 않죠. 예, 자살하신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세게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살은 모르겠고, 군인 가서 돌아가신 그 시숙이 있는데, 아, 그래요? 군인에서, 군인 가서 예. 언니네 시집부리에는 없어요? 들은 시집 게 없어요. 어 시집 대주 성이 어떻게 되지? 저희 황씨. 황씨요. 언니네 저기 시집부리로 있어요. 있어요. 여자, 여자. 친정부리인지 저건지 친정부리 쪽이 아니면 시집부리에 분명히 여기 자살하는 혹시 분이 여자 나오세요? 있어요. 자살로 치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큰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 들은 얘기로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30대에 일찍 젊은 청춘 맞습니다. 30대에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제철로. 청춘으로 저기 자살하신 분이 아픈 수능격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나마 언니는 부군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걸로 땜하고 가시는데 올해는 본인 자체 사주로 봐서는 올해는 본인이 힘들게 넘어간다 소리가 나요. 그냥 앉아 있어도 소리고 서서도 소리고 누워 있어도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를 해도 있잖아. 남들은 쉽게 쉽게 간다면 본인은 굽이굽이 있잖아. 진짜 예, 해서 고개 넘어가서 예, 그렇게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딴거 아니면은 엄마도 그렇고 언니들 봐서라도 그냥 사자구녕을 한번 쳐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어요. 이 집안은 사자를 제대로 풀어놔야지 간해진정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지 육신도 좀 편안했고 정신도 흐리한 정신도 조금 맑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 상문바람이 또 치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내년에, 그러니까 조금 몸수전으로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들어오면은 언니가 몸으로 칼질 일이 있거나 몸으로 조금 누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는 좀 조심하시고, 언니는 특히 구서수 조심하시고, 상갓집 가지 마시고, 남의 음식 받아드시지 마세요. 언니는 이래도 구설이고 저래도 구설이다. 언니는 어느 발자국 하나 띄어도 그냥 앉아 있어도 구설이야. 진짜. 지금은 미움 사는 일밖에 없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를 해도 말 한마디를 띄어도 언니는 쉽게 말해서 걱정돼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던져준 말인데 그게 나한테 칼로 돌아오는 게 어디다 소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언니는 치사코 들어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돼요. 그 귀 닫고 눈 감고 입 막고 사르셔야지 이 삼재팔란이 끝나지. 아니 그러면 언니는 크게 잘못하다 크게 터져서 요만한 게 불씨가 돼서 내 산천초목을 태우는 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관제권까지 휘말리고 있으니 참으셔야 돼요. 올해는 올해 내년까지 참으시고 언니는 내년에는 무조건 삼재풀이를 꼭 하시고 가세요. 아니 그러면 언니는 진짜 힘들게 가실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딴 게 없어요. 엄마는 어쨌든 이 집안의 친정 집안으로 사자구농이 아플 수고 사자가 아플 수 있는 격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사자구농을 꼭 푸셔야 되고 망자로 좀 다스려놔야지. 아니 그러면 이 집안에 뭐 산소 건진 뭐 있나? 산소. 산소. 응. 할머. 외할머니 쪽 한 번. 산소. 있는데? 응? 외할머니 하단에서. 네, 그러니까 산소 건진 거 있죠? 네, 그렇다니까 할머니가. 응. 외할머니가. 응. 산탈이 좀 있어서 거기서 자꾸. 그치. 언제? 3년에서 4년? 아니, 더 됐었어요. 더 됐어요? 외할머니 그. 내가 돌산. 산소를 이 자리가 안 좋은 데다 해가지고 큰 나한테 와가지고 나 좀 해달라고 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해서 이제 동생 보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손자가 가서 장비 가져가서 다 파서 이렇게 아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좋은데 그 나를 잡고 실 잡아서 조금 했으면은 이렇게 파장이 좀 안 컸을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산탈도 있고 상근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집안이 무한가한이 좀 끊이지 않는 격이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로 좀 다스려 놓으면은 엄마도 힘들 편하지만 밑에 자손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딴 게 없어요. 엄마는 몸 건강 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진짜 밤새 안녕이라고 늘 들여다보셔야 돼요. 친정엄마는 딴 게 없어요. 엄마 꿈꾸지 않으셔요? 꿈꿔요. 그 무슨 꿈꾸셔요?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기억이 꿈이. 안 나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혹시 여기 저기를 못해보세요. 자꾸 사자밥이 보이는데? 네? 사자밥이... 모르겠어요. 이게 엄마를 보는데 자꾸 사자밥이 보여요. 사자밥이 우리가 우리 이제 상라면은 옛날에 상라면에 집 앞에다 사자밥 세 개 이렇게 꽂아놓던 동전 세 개 꽂아놓고 그게 자꾸 보여요. 친정 쪽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정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엄마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누가 그런 쪽. 어쨌든 상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상문 부정이 들어왔고 상문에 상문에 지금 덮여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람이 자꾸 타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구능을 좀 치라는 얘기예요. 딴 거는 없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고 그런데다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밤새 안녕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처리하고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꾸 여기는 사자가 아플 수 있는 격은 맞습니다. 이 집안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엄마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